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제가 예전에 게임을 하시면서 사기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 안전거래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 사이트가 많이 리뉴얼이 되었는데 새롭게 변한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서든어택 SP도 쉽고 빠르게 구매를 하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용할 사이트는 바로 아이템 땡스라는 사이트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 사이트니까 오늘은 사이트 보여드리면서 서든어택 SP 구매할 수 있는 이용 방법에 관련해서 쉽고 빠르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따로 구매자에게 부과가 되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판매자분들에게도 수수료는 3%밖에 부과가 되지가 않아서 제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 거래 사이트일 거예요. 지금 실시간 판매 물품들을 살펴보면 서든어택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현재는 1000SP당 2500원 선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드는 가격이 있다면 선택을 하시고 구매 신청을 눌러주시면 돼요. 최소 구매 수량 이상으로 구매 수량을 입력을 해주신 뒤에 서버가 있다면 서버와 함께 캐릭터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입력을 한 뒤에 구매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충전은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벤트가 모두 종료가 되긴 했지만 이벤트도 종종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서든어택이 현재는 거래가 많아서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지만 메이플스토리, 로스트아크, 던전앤파이터, 오딘, 리니지 W, 아이온, 리니지 M 등 다양한 게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니까 게임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안전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아이템 땡스에서 쉽고 빠르게 서든어택 SP 구매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렸어요. 아이템 땡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사이트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